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렌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원래 PVP에서는 워럭을 재미있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전부터 드디어 마음에 드는 워럭 플레이스타일을 찾았어요. 그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플레이스타일은 힐러입니다. 솔라 카운드 트리 비치 셈입니다. 제가 쓰는 세팅은 이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스탯은 회복력과 의지인데 의지도 100이면 좋겠어요. 하지만 워럭을 많이 안 해서 방어구 옵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80 이상 안 됩니다. 기동성도 적어도 60인 것이 좋을 것 같아요. 60으로는 커버의 바리가리라는 것이 더 편해지더라고요. 경이템은 수사샘입니다. 균열의 피해 감소 효과를 부여합니다. 치명상을 입으면 균열 에너지를 얻고 사망 시 치유의 균열이 생깁니다. 제일 중요한 케이지 부품은 완장에 붙어있는 폭격이라는 것입니다. 지가 되도록 빨리 수류탄 에너지를 돌아받아야 해서요. 폭격은 직업 능력 사용 시 수류탄 재사용 대기 시간이 단축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한 3분의 1 수류탄 에너지를 돌아줍니다. 원하시면 팔의 시공 계주 부품 수류탄 촉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는 한 5분의 1 에너지를 받고 두 개를 설치하면 한 3분의 1 수류탄 에너지를 받아요. 지가 수류탄 촉진 설치 안 한 이유는 너무 비싸고 차라리 무기 재장전이나 사용 속도 쓰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힐러가 되고 싶어서 첫 번째 힌트한 선택 아이디어는 당연히 루미나이죠. 하지만 루미나 써보니 사거리가 안타깝게도 너무 무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페이드 에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에너지 무기로는 돌연사라는 예언 샷건 쓰고 있어요. 슬라이드 사격과 스냅샷이 있어요. 하지만 무기는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어요. 다만 수류탄 에너지를 되도록 빨리 충전해 폭파 전문가라는 무기 속성이 나쁘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힐러 플레이스타일이 좀 더 소극적입니다. 뒤에 있으면서 제 팀원들에게 도움이 줍니다. 팀원이 1대1에 공격당하면 제가 수류탄을 던짐으로 그 팀원이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팀원이 1대1에 성공한 것이 더 쉬워지더라고요. 보통 수류탄을 던지자마자 균열을 써요. 되도록 빨리 수류탄 에너지를 충전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수류탄은 자신 회복을 위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나쁜 상황에 빠질 때 수류탄을 스스로 쓴 것으로 자신에게 헬스를 돌아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류탄을 공격적으로 쓴 방법까지 있습니다. 상대와의 거리를 단축시키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공격할 때 수류탄으로 자신을 회복시키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예요. 워럭으로 커버를 사용함으로 상대랑 싸울 때 보통 균열 안에 써있죠. 하지만 힐러로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수류탄을 자신 옆에 던지고 상대랑 싸우는 것입니다. 많은 수호자들이 상대의 헬스를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 그 상대를 잡으려고 진격하죠. 자신의 헬스 떨어진 모습을 미끼로 삼는 것으로 이런 수호자가 진격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가 이미 회복되어서 그 수호자가 놀라게 된 것입니다. 빗샘의 꿍역기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싸울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꿍역기를 보통 되도록 빨리 쓰고 있습니다. 팀원들에게 꿍역기 에너지를 주려고요. 수류탄에 대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충전할 때 공중 내 어뢰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맵 밖으로 나는 것으로 꿍역기나 회피한 것이 가능합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